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세요. 모두가 공평한 기회 제공을 받는 사회 꿈꾸는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차별과 선입견이 사라지길 바라는 기회주의자 MC 장원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상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 상품 얻어가는 기회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시원한 상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나보겠는데요.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 드라마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죠. 저도 변호사. 변호사 우영. 살짝 출연을 막 짧게. 예, 네, 도베르만. 변호사 안 해! 이거 한마디 하려고. 도베르만에서 네. 도베르만으로 나오잖아요. 네. 자, 변호사 드라마 영화 많은데. 네. 저는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 네.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인기가 엄청났죠. 변호사 드라마를 잘 구현도 해놨고. 네. 특히 우영우라는 변호사 너무 매력적인 변호사였는데. 네. 무엇보다도 장애를 좀 극복하면서. 네. 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그 모습.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애인분들을 네.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좀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네. 일상생활에도 불편한 점이 많으시니까 이것저것 하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저는 좀 그런 선입견이 깨졌던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 어... 기억나세요? 아, 저 그... 3번 봤어요. 주인공이 제가 알기로는 소화장애가, 소화마비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예. 그, 이 보행기, 이거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달고, 네.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예. 나중에 이제 마라톤도 하고, 달리기하고, 예. 탁구도 하고, 럭비 선수도 하고, 또 새우 팔아가지고, 사업도 성공하잖아요. 예. 애플 마크도 만들어주고.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좀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영화라지만 참 대단한데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장애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말 그대로 프로 N잡러입니다. 네. 이분들 직업이 아마 한 5개, 아니다 1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자, 직업이 너무 많고 소개하기가 네. 정말 본인들이 소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국화 아나운서 김종민 영화감독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최국화 아나운서님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최국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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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님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일부러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하는 일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살짝 봤는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아나운서, 영화감독, 이게 가장 불리고 싶은 대표직이죠, 지금? 대표직. 예. 저는 변호사보다는 방송인으로 듣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개그맨 출신이지만 네. 개그맨이라는 말은 좀 부끄럽고 그냥 방송인. 방송인. 네.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란 말은 좀 부끄러워요. 아니, 농담. 그럼 안 되죠. 농담이에요. 사시 출신이. 농담이에요. 자, 네. 우리 최국화 아나운서는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 3월까지 네. KBS에서 매일 네. 최국화의 생활뉴스라는. 아,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 네. 지금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네.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강연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핫티스트라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자유롭고 편리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의류 브랜드의 최초로 첫 모델로 발탁이 됐고 또 뭐 서울관광재단에서 네, 광고 모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작년까지는 그 국정정책지에 매달 글을 기고했었고요. 네,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나운서 그리고 저희 작가 그리고 모델. 광고 수익도 있고. 네네네. 와, 돈도 많이 벌시고. 네, 그러니까요. 진짜 프로 M잡러가 맞네요. M잡러가 맞네, 진짜로. 네. 근데 우리 감독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감독님은 네. 도대체 뭐예요? 아, 저는. 뭐예요? 아니요. 누구예요?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네. 뭐 영화 감독 김종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감독으로 생각하고 영화 감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죠. 뭐 상담가 김종민이다 그러면 상담가로서 생각하고 상담가로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이고 네, 그냥 뭐 사람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또 제가 뭐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 근데 그런 걸 표현이 영화로 나올 수 있고
뭐 책으로 나올 수 있고 그냥 그 정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최국한 아나운서가 약간 뻘쭘했잖아요. 네,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엄청 영화감독 우리가 좀 따져 볼까요 네. 그러면 영화감독이 있고요. 선수세요. 육상필드 대회 선수세요. 아~ 창던지기 대회 금메달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찔려요. 창던지십니다. 갑자기 까불었던 게 죄송스러워지네요. 네. 원반던지기 예. 대회도 은메달 네.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선생님도 하신다고. 학교에서 영화반 선생님 하시고요. 네. 작가들은 다 글은 다 쓰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 난 너 부러워. 아니, 그러니까 글을 쓰니까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죠. 작가는 글을 쓰세요. 제 주위에 뭐예요? 책 하나 딱 쓰고 작가라 붙이는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아, 오창석이라고. 예. 그래서 너무 네. 글솜씨가 좋은 분들 부럽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국한 아나운서하고 박지훈 변호사님이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사실은 네. 기억을 못했었는데. KBS에서 한번 만나서 사진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나요. 방송국에서 만나서? 네, 변호사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보도국에서 네네. 평소에 박지훈 변호사님 되게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담도 좋으시고 또 되게 유쾌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팬심이 혼자 내적 친밀감이 네. 발동을 해서 다가가서 예, 인사드리고 사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이제 국회의원 아니냐고. 저는 착각을 한 게 국민의힘에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예, 진짜 김 의원님인 줄 알고. 네. 그때 아마 마스크 때문에. 네네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제가 정말 그렇게 믿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갈등하고. 아, 네. 원하는 대로 맞춰드려야 되나. 아, 결례를 심하게 뽑아줬네. 닮으셨어요. 아, 방송인인데 아니, 마스크 속에서 제가 네. 골라보셨구나. 아니 근데 방송국에서 일하시면서 수많은 연예인들 많이 보실 텐데 왜 하필 박지훈 변호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말 그대로 진짜 팬심. 아, 독특한 네. 아, 취향이시네. 네. 통상 탑스타들한테 하는데. 네. 아니, 그들한테는 너무 좀 다가가기가 위화감이 있어가지고 친근한 이미지여서 이렇게 와서 네. 사진도 찍으셨나 보네요. 아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는 반드시 알아보고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뭐 이렇게 사실 오늘 장애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두 분 표정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이 과거에 큰 시련이 있었다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 있거든요. 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고 네. 네, 휠체어라는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후천적 장애이신 건가요? 아니면 네. 후천적 장애? 아, 후천적 장애? 후천적으로? 네, 네, 후천적 장애죠. 네. 그렇군요. 예. 우리 감독님은 아, 어떤 네. 저도 이제 후천적 3살 때 네. 이제 그 교회 앞에 계단에서 굴러서 이제 뇌병변 이제 왼쪽 이제 편마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네. 왼쪽 뭐, 이쪽 왼쪽만 네. 그렇죠. 이제 뭐 정 구체적으로 이제 뭐 눈도 그렇고 이쪽 왼쪽 이도 그렇고 딱 되게 신경이 신기한 네. 게 딱 왼쪽으로 아, 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팔이나 다리를 사용하실 때도 약간 불편함이 있으신 건가요? 네네. 아, 네. 왼쪽에 장애가.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장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되게 결례이지 않을까 싶어서 방송에서도 만나뵈면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결례를 범할까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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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뭐 편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거나 와. 그런 거는 저희가 뉘앙스만 봐도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MC님들께서는 지금 너무 편하게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물어봐 네.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서는 편하게 네. 물어봐 주셔도 괜찮다, 저희 아무 맞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좀 혹시라도 뭐 불편한 게 있으실까 봐 배려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또 과잉 배려가 되면 그렇죠. 불편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또 대하기에는 또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럼 네. 최국화 아나운서는 네. 몇 살 때 중국에서 그렇게 일이
생겼다면서요. 네, 저는 유학 중이었던가요, 그때? 맞아요. 네. 네, 당시에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예. 27살이 되기 나흘 전에 계단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제가 척추 신경을 네. 다쳤어요. 척추뼈 안에 척수라는 신경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었고 그 척수가 다치면 그 다친 부위 아래로 대부분 마비를 입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마비를 입었는데 네. 그때 부터 이제 운동 기능이라든지 감각 기능에 대부분은 이제 손상을 입었죠. 아. 네. 그렇게. 아 근데 지금 되게 담담하게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아. 네, 처음에는 이런 뭐 큰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네. 저는 네. 그냥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수 일이고, 네.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제 일이 될지 몰랐고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네. 그냥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억울하죠. 네, 한 순간에 그 작은 사고 하나로 내가 이렇게 큰 결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 병원에서 그 1년 정도 수술을 받고 또 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퇴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만 퇴원을 못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척수는 너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절망을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은 네. 또 너무 어릴 때 난 사고 기억이 잘 안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어, 근데 세 살 때 네. 신기한 게 그 네. 전후 뭐 다섯 때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딱 그 다칠 당시에 한 시간 정도가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그게 나요. 트라우마 같이 남아 있군요. 어, 그런 거 같아요. 평생 남아 있는 네. 기억이군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은 근데 세 살짜리 아이의 기억이란 저는 명확하지만 네.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랑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네. 아.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아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조금 다르구나 장애가 있구나. 학교나 유치원 네. 같은 데 갔을 때 그렇게 느끼신 알았어요. 순간이 알았어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섯 살 때까지는 이제 아예 누워만 있었다고 해 못 움직이고. 네. 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병원을 많이 다니고 침을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친가 외가가 다 운동신경이 되게 좋아요. 예.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척 던지게 하고 옷만 던지게 하시지. 네. 네,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야구선수가 꿈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저도 모르는 그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다섯 살 때부터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치원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이제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학교에서 늘 좀 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동급생들은 안 놀리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걸 못 참아갖고 네. 그래서 좀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들이 좀 많이 놀려서 어렸을 때 제일 기억나는 건 애자야 애자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장애 우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네. 장애 자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은 되게 명확하고 근데 선배라 뭐 근데 동급생이면 막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야, 네. 지금 이동할 때는 이제 휠체어로 지금 이동을 하시는 거고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뭐 교통수단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그 이동권, 장애 네. 이동권 이슈가 되게 화제잖아요. 그게 지금 큰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정부에서 또 나라에서 해줘야 될, 뭐 하여튼 네.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이동권이라는 말은 비장애인분들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이면 이동할 권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장애인들은 또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네.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권리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사실 가장 좋고 편한데 대중교통이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하철 지금 방 안 되는 데가 그냥 태반이고요. 네. 버스는 사실 저상버스. 버스가 아니고는 네.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저상버스가 또 다 보급률이 100%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네. 또 저희 집 근처라든지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또 목적지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게 가깝게 거리가 위치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밀고 뭐 100m도 다시 지나가기가 쉽지가 맞습니다.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가운전
조언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네.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고 그렇죠. 있더라도 이 전용 주차 공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저는 굉장히 저는 진짜 그건 진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걸 막고 있고 그죠? 네. 네. 많이 있어요. 이 노란색 주차 마크가 있다라는 거 그 가족분들 중에 분명히 써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네. 마치 자신이 전용 주차 공간 부여받은 것처럼 네. 돌아가신 부모님 그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적발되고 있거든요. 많아요. 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아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 사람이 운전할 때, 그 사람 탑승했을 때 아니고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네. 악용한다면 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법이 또 새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직계가족들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힌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네. 야, 이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걱정이 되네요. 본인이 네.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거네요. 네, 저는 이제 발 대신해서 네. 핸드 컨트롤러라는 보조 장치를 장착을 해서요. 아, 네. 한 손은 핸드, 반대 손에는 엑셀레이터는 이렇게 그 당기고 브레이크는 아, 네. 이렇게 밀거든요. 아, 양손 운전하고 있어요. 아,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아. 없으십니까? 그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을 사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주차하게 되게 힘들겠네요. 주차는 저는 잘하는데 아, 네. 제가 주차는 잘하는데 네. 그 옆에 만약에 그 통로 저희 이제 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이 통로라든지 네. 확보가 돼야지 공간이 그렇죠 네.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바짝 붙여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볼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런 차들이 있으면 오도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예. 근데 그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소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나 이런 게 더 축소될까봐 네. 우리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잘 못 담근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뭐 제도나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네. 이걸 뭐 악용한다고 이런 게 자꾸 이슈화되고 프레임에 갇히면 네. 오히려 자꾸 그런 혜택이나 어떤 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 좀 네.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야. 아, 그것도 걱정되네요. 네. 김종민 감독님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네. 말씀 본인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티가 안 나요. 아 저는 뭐 이동 네 이동 뭐 걸어서 근데 많이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걸어서 네. 많이 이동하고요. 네. 네, 웬만한 정거장은 한 10정거장까지는 걸어서 많이 다니고요. 10정거장을요? 네네네. 뭐 최대한 걸을 수 있는 한? 네, 많이 걷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기 위해서 2003년에 예. 저희가 네. 또 국토순례 180km인가요? 네, 또 중증장애인분들과 같이 이제 휠체어도 이렇게 같이 이용자분들이랑 밀어가면서 네. 뭐 걷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증 장애인 분들하고 뭐 15가지 유형의 장애인 분들하고 제가 또 2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영화를 같이 찍고 그래서 같이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그 불편한 것들이 그 너무 많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전철에 대중교통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또 잠깐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또 엄청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빙 돌아서 가야 그런데 그 문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시간은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네. 다 출근하시고 출근하시고 네. 뭐 데이트 나가시고 데이트 나가시고 우리도 다 똑같이 하는데 뭐 그게 뭐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나 대통령이나 우리 네. 모두가 똑같이 24시간 딱 이거 하나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은 평등하죠. 근데 예. 출근할 때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데이트하러 갈 때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내 시간을 24시간을 우리는 48시간 주는 게 아닌데 네. 네. 그런 누구나 평등한 건 사실 실존에서는 딱 시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조차 네, 우리는? 어쩌면 네. 그게 이동권의 핵심이네요. 그 시간을 줄여달라는 건 아니야. 최대한 맞춰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 비장애인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그거에 몇 배가 걸리겠죠? 그냥 본인 기준으로 네.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네. 있다 보니까 다리 힘을 대신해서 팔의 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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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이 확실히 2배, 3배 정도는 더 소요가 되고 네. 제가 KBS 출근할 때는 항상 다 아실 거예요. 보도국분들은 1등으로 출근했거든요. 아.
저희가 제가 낮 12시에 뉴스를 예. 했었는데 저는 이제 8시 안 되면 출근을 하고 그렇게 4시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사전 준비 기간 시간도 있지만 좀 늦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KBS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네. 댁은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였죠? 출퇴근하실 때? 가까웠나요? 성남에서 판교 네. 예. 이야 야, 어마어마하네요. 왜냐면 제가 저희 동네니까 제가 아는데 예, 일단 어마어마하게 못 가요. 여의도까지 판교 여의도까지 시간만 조금 늦어지면 네. 한 시간 반,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네. 못 가는데 6시에 매일 출근하고 야 갑자기 저 오늘도 이 두 분보다 늦게 왔거든요. 갑자기 직전에 왔잖아요. 제가 오늘 직전에 왔잖아요. 갑자기 너무 보기를 줄 직전에 왔죠. 녹화 직전에. 직전에 오진 않았습니다. 네. 예. 2분 전에 왔어요. 2분 전에. 1분 넘어가면 직전은 아니에요. 예. 대단하세요. 아. 우리 감독님은 보면 네. 본인이 이제 나는 경계인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아, 네. 어떤 의미입니까 경계인이? 아 경계인은 예. 뭐 저의 일적인 측면, 작품의 세계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네. 상업 영화가 있고 예술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는 뭐 어느 정도 재미도 있으면서 어떤 예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중간지대 영화를 선호하는 본인도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네. 뭐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네. 그 중증 장애인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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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걷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많이 그래서 하지만 또 비장애인은 아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두 배 세 배는 아니지만 저도 한 시간이 뭐 굳이 따지면 한 1.45 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뭐 한 손으로 뭘 하고 뭘 하고 이제 한 손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 어떤 그 둘을 좀 그라데이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그러니까 제 영화에도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저는 장애인 분들이 저한테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장애인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이 네. 아, 장애인 분들 만나면 이런 게 조금 힘든데 네. 좀 이런 걸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또 장애인 분들은 뭐 같이 이제 동료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또 제가 상담을 전공했고 예. 지금도 이제 여러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저를 편하게 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안에 좀 그라데이션 역할을 좀 하는 그리고 네. 굳이 말하면 그 경계에 있는 그 저의 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네. 중간에서 경계 약간의 박쥐 같은 그러죠? 박쥐는 형별명이잖아요. 본인이야말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유명하잖아요. 아닙니다. 예. 너무 좋네요. 변호사와 방송인의 경계인이시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뭐 이런 질문은 거의 못 해본 것 같긴 한데 네. 사랑과 관련해서도 아픈 기억들이 혹시 있습니까? 뭐 저는 아픈 기억이라기보다 네. 사고 당시에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교제하던데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 장애를 입고 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이해 부분들이 네.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꼭 그런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좀 사회적인 인식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을 만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뭐 장애 비장애가 똑같죠. 사실 네. 상관은 없는데 네. 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든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유 저 사람 천사다 아유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네. 시혜적인 동정의 시선들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가 원하지 아는 사람은 안 만나도 되잖아요. 네. 근데 마치 자신들이 대시를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해 줄 거라고 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약간 우월감 같은 게 네. 그때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취향이 있고 그렇죠. 네. 아, 그 모두가 다 똑같죠. 그거는 취향이 아, 네. 나름의 취향이 다 있는 건데 네. 어떤 취향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유쾌하고 네. 네. 근데 저 MC 박진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같은 스타일 좋아하고요. 사진 찍자고 했겠지 그러니까. 곰돌이 스타일을 좋아하시군요. 근데 이제 MC 네. 장원님도 네. 제가 알기로는 언어 영역 만점 받으셨다고. 그거 어떻게 하세요? 예. 제가 왜냐하면 글 잘 쓰고 이렇게 국문학,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은 분들을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지적인 매력 있으시잖아요. 예. 또 그런 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 좋아요. 수리 영역이 빵점이에요. 수리 영역. 그런 게 이거 만점이네. 아니 그 왜 언어 영역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계산적인 남자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계산적인 거 싫어요. 네. 청산 유수 아닙니까? 아 너무 잘해. 네. 거짓말쟁이 같아요. 우리 견제하시네. 견제하셔. 견제해야 됩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고. 그 많이 이제 시선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 장애인분들 네. 시선. 근데 네. 저는 그 외관적으로 어떤 쳐다보는 시선보다는 그 어떤 마음의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예식장을 결혼 이제 뭐라고 네. 예약을 네.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진행 오래된 일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과 교제할 때 저도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영화 감독을 그만두고 아. 어쨌든 가장이 돼야 되니까 한 번도 영화 감독을 그만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분을 저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이야기를 나왔고 그래서 영화 감독을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했는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그 부모님한테는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만나고 한 세네 번 만나고 또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제 저희가 여행도 네. 같이 가서 근데 방은 같이는 안 썼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숨겼어요. 네. 최대한. 네,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 티가 그렇게 안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숨기고 네. 숨겼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 이제 그 상견례. 네. 그 전날 이제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날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부모님들한테. 부모님께. 근데 이제 그 뭐 지금은 다 이해가 가죠. 다 네.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때는 되게 그 힘들었던 영화 같은 대사가 이제 네. 그 아버님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 그거 그게 장애인 사이는 실제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되게 영화 같은 대사였고 또 제가 또 영화 감독이잖아요. 네. 네. 되게 올 게 왔다. 아. 네. 올 게 왔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많은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자필로 편지를 한 5장 쓰고, 예. 그리고 이제 건강 진단서, 그리고 이제 그 이 장애가 다른 신체적인 건강에는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 의사의 소견서 이런 것까지 다 동봉을 해서 이제 네네. 보내고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장애 아니죠. 흑득한다 그 양반이. 네네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 제 여자친구분이 이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또 많은 또 뭐 지인분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죠. 뭐 20대 후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아버님은 오케이를 하셨는데 여자친구분의 이제 마음이 좀 바뀌셔갖고, 예, 뭐, 그 당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한 4, 5개월 되게 힘들었는데, 뭐, 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예, 어쨌든 뭐, 비장애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때는 네. 벌써 10년 전쯤이고, 네. 장애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3, 4번, 물론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런 진지하게 네. 이런 이 대화가 나오다가 그런 경우가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식장을 예약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뭐 처음에 눈을 딱 그 어떤 그 물리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은 아니고 네. 이렇게 지내다가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제 그런 뭐 어른들의 네. 아니면 이제 그 당사자들의 편견 같은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좀 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뭐 좀 죄송하니까 몸이 좀 그러니까 멘탈들은 두 분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저 네. 말이 또 착각인가요? 약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네. 극복해내는지 그런 마음 자세를 좀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사실 마음 쪽으로 막 약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저는 그런 최근에 무슨 일하다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납득을 네.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그 두 여기 두 분은 그냥 세신 분들이에요 멘탈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냥 세 보이긴 하네. 원래 그냥 세신 분들이야. 저 같은 경우는 강한 분들이에요. 네, 뭐 그 어릴 때부터 그냥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워낙 좋아했어 갖고 네. 야구 선수가 꿈이어서 막 그 리틀 야구장 같은데 막 혼자 찾아가서 갔습니까? 네. 오른쪽으로는 그럼
잘 던집니까? 아, 그렇죠. 오른손으로. 네. 최근에 뭐 시구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인천 SSG 랜더스. 네. 와, 약간 꿈을 이룬 듯한 느낌이 속도가 좀 나옵니까? 일단은 오른손으로? 뭐 속도는 저도 재고 싶었는데 재주진 네. 않았는데 나중에 해설자 네. 이제 들어봤는데 네, 네.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영화를 하면서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화라는 예. 그 영화판이라는 세계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 공부 같은 마음 거를. 공부. 네. 그래서 멘탈이 강한 거랑 멘탈이 건강한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예. 어렸을 때 멘탈이 강하기만 했고 이제 제가 강한 멘탈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건강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던 예. 이유가 두 분 너무 대단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집에만 계셔야 되는 장애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많아요. 그분들은 멘탈이 약해서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잠로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혹시 나는 그 부족해서 여기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런 생각도 좀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전에는 많은 방송에서 뭐 장애 극복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 저한테도 이제 그런 타이틀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뭐 그건 제가 꿈꾸는 도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창던지기 금메달 말씀해 주셨는데 네. 15년 도전 끝에 첫 금메달을 저번 달에 딴 거거든요. 그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목표지 모든 장애인이 극복을 해야 된다? 그냥 장애 인정하고 그냥 나는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뭐 남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단어를 조심하긴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언론이나 미디어에선 그런 단어를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죠. 그래서 네. 저는 이분들이 특출난 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이분 두 분처럼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이 오히려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네. 시선이라든지 우리 최 아나운서는 좀 어떻게 그렇게 극복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건 좀 다른 장애랑은 예.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5남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화목하고 또 남부럽지 않게 자라다가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었던 지인분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전 재산이 날리고 또 아버지는 이제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때 이제 악화가 돼서 돌아가시면서 네. 되게 상황이 힘들고 또 어머니 혼자서 5 자식들을 키우고 어머니 고생하셨겠다. 네,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 언니나 가족들이 다 합심해갖고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그때 한번 큰 시련을 겪고 좀 그래도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장애를 처음 가지게 됐을 때 네. 전 그때보다 슬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 덕분에 힘을 내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면 그분들에게 더 상처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가면 살아갔고 네, 그래도 지금도 뭐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때는 네. 울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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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 되게 네. 굉장히 시험도 힘들거든요. 아나운서가 제가 또 공채 출신이라 알잖아요. 같은 공채 출신인데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KBS? 저는 SBS 개그맨 출신이고. 아 KBS 대단한 일 하셨어요. 아나운서. 네.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아나운서 지원했을 때가 40살이 넘었을 때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40이 넘어갔고 특히 KBS 아나운서 제일 힘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입사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늦은 나이다 보니까 무언가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좀 네. 용기가 안 서고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네.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안 오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네. 왜 우리가 잘 시도를 했다가 잘 못했을 때는 집에 가서 이불킥 몇 번 하면 끝나지만 네. 안 해본 건 몇 년 지나도 못 잊고 또 평생 지나도 안 잊혀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후회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또 전임 제 앞에 하셨던
하셨던 장애인 앵커분들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의 장애를 향한 시선들이 뭐 시혜적이거나 동정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모습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너무 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분들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준비하고 도전했더니 네. 한 번에 제가 또 합격했어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네. 와. 자, 9번 봤습니다. 3, 4 돌아가면서 구수했습니까? 1년에 3번씩 볼 수 있거든요. 네, 구수했습니다. 예. 세상에. 아, 정치 방송 아니네, 이게. 구수만 하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구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수는 해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네. 보통 그렇게 해요. 아, 그렇습니까? 공채는. 아, 네. 진짜 빨리 되시죠. 뭐, 산업시험을 구수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요. 네. 네. 아, 대통령이 하셨죠. 네. 자, 30대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강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아~ 제가 예전에 다치기 전에도 교사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 교사를 했군요. 네, 중국에서도 한국 네. 아이들 한글도 알려주고 그렇게 학교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네. 또 중국어 배우는 유학생으로 공부도 했었는데 병행하다가 사고가 났던 네. 거여서 네. 그 제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재활병원이 국립재활원이라는 네. 우리나라 그게 유일의 국가중앙재활병원이에요. 네. 네. 그곳에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 그런 경력들을 보시고 네. 우리가 이번에 이런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해주셔갖고 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사회 복귀를 하게 됐죠. 아, 저는. 네. 그리고 또 그 방탄소년단 BTS랑도 BTS하고 인연이 있었다고. 아, 이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네, BTS는 전혀 저를 모르죠. 아니신가요? 아, BTS 압니다. 예. 네, 물어보면 저는, B가 네.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가요? 예. 네. 거짓말입니다. 저도 BTS를 먼저 읽었어요. 네. 네. 제가 암이 8년 차이기는 한데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하이브 네.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방시혁 대표 네. 거기에 네.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급히 그 회사에 중국어 번역 조금 큰 번역은 아니고요. 네. 그거 할 수 있는 거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조금 해주느라 재능 기부를 했더니 예, 그래서 네. VIP 초대가 돼서 그 하이브 사옥을 둘러보고 네, 저 대접을 받고 왔던 맞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방탄소년단은 저를 전혀 모르죠 알 거예요 우주의 먼지 그냥 아니에요 네. 방탄소년단 네. 혹시 그러면 방탄소년 멤버 중에 누구 사진 찍은 사람 있습니까? 사진 찍은 분은 없고 제가 해외 콘서트도 따라갈 정도로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 BTS랑도 사진 안 찍었는데 형이랑 찍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갑자기 감회가 새롭네요. 뭉클합니다. 네. 자, 우리 김종민 감독님은 네. 어떻게 감독이 되신 거예요? 영화의 발을 네. 어떻게? 아, 영화의 발이요? 네.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본 해는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일했었어요. 네네네. 야, 쿠엔틴 타란티노네. 한국의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네, 근데 뭐 전혀 추구하는 장르는 다른데 예, 예. 그때 아마 1년에 한 800편 정도를 본 것 같아요. 800편이요? 80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손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그래서 뭐 예술 영화부터 성인 영화까지 네. 되게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그때는 뭐 가이드 뭐 어플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오로지 그 비디오 가게 종업원이나 사실 기억나요. 그 종업원들은 왜 그렇게 망상을 하셨는지 그분들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네네네. 정말 다 봤거든요. 왜냐면 약간의 점점 일을 할수록 프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걸 얘기하고 싶고 안 물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맞아요. 네, 그렇게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점점 뭐 영화가 만만해졌다고 해야 되나?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이제 쉬워진 거지. 근데 사명감과 네. 책임감이 엄청나시네. 맞아요. 그거 다 보고 설명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고깃집 했었는데 파는 메뉴 중에 차돌박이가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차돌박이 어디 부위냐고 물어보는데 네. 전 그때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차돌박이가 어디 있는 부위인지 내가 모르고 팔고 있더라고. 네.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공부를 안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영화를 다 보고 오시고 너무 추천을 하기 위해서. 대단해, 그래서 대단해요. 이제 영화를 보다가 그게 좋아하다가 약간 만만해졌다가 근데 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니까 한번 공부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공은 아니지만 뭐 이제 그 당시 무슨
그 한겨레 아카데미 아무튼 사설 교육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바로 안 했어요. 그냥 그 공부만 해보고 싶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장애인 인권 이제 이런 뭐 걸 좀 알게 되면서 이제 해외의 장애인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한데 좀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인은 뭐 시로 표현을 하고 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화가는 그림으로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듯이 영화라는 매체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충무로에 그냥 계속 예, 노크 네. 저 써주세요, 저 써주세요. 저 장애는 있지만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내로 들어갔어요. 아, 네. 그리고 혹시 장애인 영화 중에 네. 장애인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추천작이 있으십니까? 아, 이거 되게 폭력적인 질문이죠. 너무 많은데.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뭘 잘못했나? 네, 네. 그거 있잖아요. 야. 어떤 거 좋아,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많으면. 아,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어, 그렇죠. 근데 고기인데도 막 디테일하게. 많죠. 거기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잘 결례를 받겠습니다. 아, 궁금해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 혹시 제가 안 본 거면 집에 가서 영화 너무 좋아하고 저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저게 짜고 지금 톡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여성 장애인이 주인공인 조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아, 저 네.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들어도 봤는 것 같아요. 그때가 네. 좀 슬프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을 되게 담담하게 또 다룬 내용이어서 그렇죠. 더 이제 네.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결국 엉먹하게. 마지막 한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데 결국 모든 그 서사가 지난 후에 이제 그 장애인분이 이제 전동 휠체어를 결국에 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혼자서 자립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렇게 쭉 나가는 가지만 그 화면 뒤로 뒤쪽에는 네. 또 그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앞질러 가요. 네. 그 장면에서 저는 아무리 뭐 자립하고 전동 휠체어가 생겼지만 네. 결국 이 비장애인 청소년들이 이 그 여자 주인공을 앞질러 가는 모습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장면 되게 먹먹했어요. 따라갈 수 없는. 네. 아무튼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 영화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 배우가 네. 막 울었잖아요. 치마부터 네, 네, 네. 오열했죠. 아, 오열할 때 저도 통곡을 했거든요. 너무 내 얘기 같아서.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그 남녀의 시각 차이인데 남자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땐 네. 사토시 분이죠. 네, 그분이 정말 그 흔한 말로 약간 쓰레기잖아요, 약간. 네. 네 왔다, 이 여자 왔다, 저 여자 왔다.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같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기기도 했는데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토 시부리라고 이름이? 아니요. 뭐또 무슨 말 시부리려고요? 아니 치마부터 사토시. 네. 아니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약간 아, 장애인분들의 생활, 특히나 네. 연애, 사랑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로 좀 받아들였는데, 전 이 영화 여러 번 봤거든요. 나중에 사실 이렇게도 다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연애와 사랑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랑 영화로 또 어느 순간 훅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그냥 네.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로 보였어요. 사실 그 남자 주인공도, 사실 일반, 저기 보통의 연애도 하다가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슴 아파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보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영화를 그 남자가 계속 이 여자 같다, 저 여자 같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다시 첫 장면을 보면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네.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지금 나레이션으로 풀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둘이 함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상상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팁으로. 좋은 얘기. 또 다시 한번 또 네. 시각을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어릴 때 레인맨 영화 보고 톰 크루즈. 그것도 전 그래서 약간 그 정신지체 장애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좀 편견이야. 그렇지 않죠. 우영우 변호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도 네. 뭐 어떤 특정한 증후군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7 곱하기 55 뭐 이런 거 바로 나오듯이 1745. 모든 예,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카드 다 외워버리잖아. 그래서 근데 그것도 선입견이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장애 스펙트럼 거죠. 그거는 네네. 서번트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네. 해갖고 천재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반수 정도가 이 자폐성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번트 증후군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아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그게 이제 혼동되는 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영우 같은 그런 드라마들을 볼 때는 되게 밝고 기분 좋고 또 옆에 조력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네. 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만 실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현실은 그렇냐? 그렇지 않다라는
있다는 거죠. 네. 예,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까 이제 MC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 각자 장애 유형이라든지 그 정도라든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실제로 뭐 자폐성 장애인 분들 중에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조차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분 이제 장애 인들 위해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 여러 가지 정책 네. 좀 바라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 네. 네.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동 관련된 것 같아요. 네. 네. 노동 부분. 네. 네. 노동에 관련된 걸 보시면 어쨌든 노동하려면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네. 노동권 문제도 있고요. 네. 또 경제소득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모두가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가장 기초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노동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좀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인간이 노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노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노동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해결해 주길 바란다. 우리 최 아나운서님은요? 저는 노동 이런 부분들도 맞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이동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가장 않으면 중요한 네, 노동도 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네. 다 저한테는 네, 그림의 떡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 이동권 문제를 좀 빨리 네. 시급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경기도는 네. 우리 장애인의 지금 노동, 이동, 특히 장애인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중에 하나 바로 장애인의 기회소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임장. 네. 네,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통한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도 기회소득 시리즈 중에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고요. 또 더불어 추진되는 대표 사업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소득 취지를 잘 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지급받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이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만 13세부터 64세 사이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000명을 선발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난 7월 초에 첫 모집은 마쳤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가 첫 사업 시작이었던 만큼 혹시 이런 제도가 생긴지 몰라서 네,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올해 유심히 좀 살펴보셨다가 네. 내년에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비롯해서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장애인 누림통장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 누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장애인분들과 저 세상에 더 많은 소통, 또 다양한 참여, 응원하고 더 나은 삶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도 네. 저희 MC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이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장애인들에게 네.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은 기회를 새롭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서 앞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활성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 감독님. 네, 뭐 저는 예술인이자 장애인인데 네. 안타깝게 경기도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아니셨어요? 지금까지 경기도민인 줄 알고 네, 약간 좀 더 우호적인 눈빛으로 계속 바라봤는데 이사 오겠습니다. 참 아쉽네. 네. 가장 큰 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사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작품 활동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동이든 저희가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최소한의 우리가 자존감.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인천도 또 서울도 이런 게 좀 네.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시장님 보고 계시죠? 어디 인천 저 부평. 부평. 네. 네. 저 세일고등학교. 백마장. 백마장고. 네. 고향 그만하시고요. 인천 얘기는. 고향 분이시네. 네. 자,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이 정책들이 조금씩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분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국하 아나운서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네. 사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많은 분들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행복한 마음도 느끼고 또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고 미흡하지만 좀 세상에 보탬 될 수 있도록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좀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고 제가 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은 뭐 그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저예산 상업 영화로 장편 영화로 준비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계속 뭐 제작사를 만나고 헤어지고 네. PD를 만나고 헤어지고 아직까지 제작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먼저는 그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국가대표 네, 뭐 창단지기. 네, 저희 원반단지기. 네, 국가대표 이왕 시작한 운동이고 한 15년, 16년 됐는데 뭐 기준 기록은 넘지만 그렇다고 국가대표를 뽑아주진 않아요. 왜냐면 세계 무대에 가서 약간 순위권이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순위권은 아니더라도 7, 8등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 무대를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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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회주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최국하 아나운서 중국어가 능통하셔 들었는데 아, 중국에서 또 네. 활동하셨으니까 중국어로 네. 우리 기회주자들 홍보 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틀릴까 봐 적어왔어요. 아, 네. 네.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네. 네. 大家好，这是经济道庭的YouTube频道，只会追剧者们，请大家点赞关注，多多收看，我们谢谢。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쯔드라스트 부이제 네. 스파이시바. 아, 제가 예전에 제2외국어 네. 러시아어 했었거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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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하나 더 있는데. 네. 아살람 알레꿈 아, 아랍어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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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고요. 네. 네. 많이 아, 봐주세요. 겨우 네. 한국말 읽고 있는데. 아, 네. 이건 좀 많이 하시네요. 네. 한국말도 더듬거리고 있는데. 네. 자, 저희 기회주의자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나 또 보고 싶은 게스트 등 있으면 의견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2523 GG스토리 다음 메일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네. 또 게스트도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애는 언제라도 그렇게 갖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이고 옆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대화 중에 약간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갈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빙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편견도 극복하고 이런 사회의 부족함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